삼국 문화의 발전, 서로 다르게 발전한 삼국 문화는 승려, 학자, 기술자 등에 의해서 일본에 전파됐어요. 특히 백제는 일본과 활발히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백제 것을 많이 배웠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으세요. 백제 사람들은 배를 많이 타고 다녀서 중국과 교류도 많이 하고요. 일본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렇죠. 빨리 하도록 하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삼국은 율령반포, 법 같은 거라고 그랬죠? 법 제도 같은 거. 불교를 수용하고요. 영토 확장 등 왕권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율령을 반포했어. 법을 만들었어. 그럼 왕권이 강화되겠어? 안 강화되겠어? 법 누가 만들었는데? 왕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왕이 원하는 대로, 그지? 불교를 갖다가 받아들였어. 애들이 막 이상한 종교를 믿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이거 믿고, 곰 믿고 있고, 이 동네에서 뭐 호랑이 믿고 있고, 막 난리가 났어. 그지? 그러면 왕 잘 믿겠어? 자기 곰 믿는다고 그러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불교 하나로 종교를 딱 해갖고, 내가 불교 대빵. 그러면 왕권 강화에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영토 확장하면 왕권이 더 세지겠지.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무슨 국가라고 그러죠? 그죠? 중앙으로 왕한테 그죠? 권 뭐예요? 권력을 집중시킨 게 중앙 집권 국가예요. 알았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어요. 삼국의 왕실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믿도록 한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백제는 전성기 때 왕들이에요. 이게 다 외워야 돼요. 4세기가 몇 년도라고? 400. 2000년 12월 31일까지요. 누구? 근초고 왕이에요. 왕자가 있으니까 5세기 때 광개토 대왕. 이분은 대자를 써주셔야 돼요. 진흥 또 세종 왕 이러지 않고 세종 대왕 이러잖아요. 그렇죠? 광개토 왕. 다른 건 이렇게 있던데 광개토 태왕이라고. 똑같아. 클 태자요. 태자가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더 좀 더 큰 거야. 대보다 태가 좀 클 거야. 알았죠? 인정합니다. 다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 초등학교 땐 조심해야 될 게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알았지? 답 쓸 때는. 그렇지. 왜냐면 초등부라서 그래요. 알았지? 왜냐면 원리 원칙이 되게 중요할 때. 삼국은 땡땡 유역을 번강. 한강이에요. 그 전성기 때 사진이 세 개 있죠. 고구려, 아니 백제 전성기 때 서울 먹었죠. 여기가 뭐예요? 한강유역이죠. 자, 고구려 전성기 때 한성, 여기가 서울이죠. 한강이 있겠죠. 그죠? 자, 신라 전성기 때 그죠? 한강유역을 먹었습니다. 맞죠? 한강이에요. 한강. 낙동강 유역에 새로 세워진 나라다.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됐던 데가 어디라고? 가야 하면 가야 포도, 가야 토마토 주스가 생각이 나지? 가야 농장? 삼국 시대 사람들은 가야 하면
신분에 따라서, 그죠?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도 틀렸고, 옷도 틀렸고, 생활 모습도.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 고구려 거죠? 뭐라고? 고구려, 고구려. 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어느 나라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미쳤나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때만 해도 막 신석기 청동기하고 있었어. 대단한 거지. 그런 애들한테 불교까지 전해주고, 그지? 야, 쇠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대신은 아니죠. 원래 저 당시는 그냥 좀 힘이 있으면 무조건 쳐들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역사 왜곡하면 안 되지. 그지? 치사한 놈들이죠. 그죠? 거짓말 하는 새끼들하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 그지? 맞아요? 떳떳해야지. 거짓말하는 놈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조건 뭐가 좋을까요? 윤령이 있었죠? 그죠? 영토를 넓혔죠? 그죠? 군대 가서 싸웠잖아요. 세금을 거두니까 나라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유교는 아니에요. 유교는 불교예요. 자, 고구려는 누가? 주몽.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제 다 알아요. 백제는 원조예요. 신라는, 그렇죠. 가야는, 자, 우리 논술학원도 많이 다니고 TV 드라마도 보고 그지. 그래서 다 알아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흉이 자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다 텔레비에서 다 했던 거 아니오. 조용 조용. 자, 이 온조는 누구예요? 주몽의 아들이에요. 알겠지요? 이 사람은 아래서 다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지 않아요? 이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주몽도 이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믿어줘요. 그죠? 맞아요? 태어나죠? 아래서 막 태어나죠? 왜? 신성시 해야지 무서워 보인단 말이야. 나도 아래서 태어나서 왜?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다 뭐라 그래? 다 신성화 했어요. 왜? 세 보이려고. 왜요? 또 아래서 태어났대요. 왜냐면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평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습게 봐.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알았죠? 원래 그런 거야. 그지?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백제가 지금 제일 잘 나가네요. 한강을 먹은 게 전성기예요. 알았지? 한강을 먹으면 전성기예요. 근초보 왕이에요. 그죠? 몇 세기죠? 4세기. 그렇죠. 한강을 먹으면 전성기예요. 백제가 도읍을 옮겼어요. 백제가 맨 처음에 어땠어요? 되게 넓었었는데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가 잘 나가면서 이게 수도인데. 뺏겼잖아요. 네. 누구한테 뺏겼어요? 고구려. 무슨 왕한테 뺏겼어? 광개토대왕.
아니야, 이게 위로 쳐 올린 거는 광개토 대왕이고요. 이 밑에까지 내린 거는요, 이 장수왕. 응? 장수왕이 저기까지 내렸어요. 알겠죠? 요거는 아빠 광개토 대왕이 한 거고, 여기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장수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여기를 먹었잖아. 그래서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웅진이에요. 웅진의 지금 이름이 뭐예요? 공주예요. 한성은 지금 오늘날의 서울이잖아요. 오늘날의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비가 오늘날의 부여예요. 부여. 공주 여기 있죠? 공주? 맞아? 공주는 이게 그 다음에 부여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았어요. 눈상 위에. 가깝죠? 응?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있다가 장수왕이 쳐서 할수 없이 여기 어디다 세운 거죠? 그리고 여기로 다시 옮겨요. 왜 옮겼냐면요. 저기가 금강이거든요, 금강. 왜 백제 사람들은 배 타고 중국에 배를 되게 중요시해요. 배 타고 중국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금강으로 해서 여기서 뭐 실코선, 수도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코선, 배를 이렇게 해서 중국 건너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안 따라서 가. 그게 안전해. 야, 물이 떨어졌어. 그지? 그리고 위험하잖아.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 그럼 세워둘 수 있죠. 그죠? 갈 수는 있는데, 잘하면 죽어. 그지?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거를 배 보고 쫓아와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어.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선 일로 갔다고 그랬다. 이렇게 갈 필요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한 방에 쫙. 그리고 일본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대마도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다? 원장님 텔레비에서 본 걸로는 공주보다 여기가 부여가 하류야. 맨 처음에 공주했는데 배가 여기가 다니기가 힘들었대. 다닐 수는 있는데 물 깊이가 조금 얕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계속 다닐 수가 없었대. 뭐한달 기다렸다 가고 막 이래야 되고 막 그래서 일로 옮겼대요. 여기에다 수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눈물을 머금고 일로 옮겼대요. 알겠지요? 이건 뺏겨서 옮긴 거예요. 이건 강의 금강의 상류에 있는 거고 이건 하류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웅진삽이라고 씁니다. 답은 웅진삽이. 웅진싱크빅? 그지? 그게 생각나지? 고구려의 소수림왕의 업적. 불교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죠. 1번하고 2번이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내일 이어서 할게요.